이렇게 만든 식초로 특별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김민정 씨가 가져온 것은 달걀. 이 기름 식초를 여기다가 그대로 붓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기름 식초를 달걀에 붓고 2주일 정도 놓아두면 달걀 껍질이 식초에 녹고 안쪽 하얀 막만 남은 상태가 되는 초란이 완성된다. 식초로 녹인 달걀인 초란을 건져내 그대로 먹기도 하고 빵을 찍어 먹기도 한다는 부부. 그렇다면 소나무 기름 식초로 만든 초밀랑,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초밀라는 식초에 달걀을 숙성시킨 음식인데요. 히포클라테스의 저서에도 회복기의 환자에게 초란이 좋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건강식품입니다. 달걀을 식초에 녹이게 되면 껍질에 있던 풍부한 칼슘이 식초에 녹아나옵니다. 칼슘은 대표적으로 뼈에 좋은 영양소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